자동차 부품 종목이죠. 서현 2화로 가보겠습니다. 2만 600원에 10%를 갖고 계시거든요. 자, 서현 2화 오늘장이 뭐냐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많이 쉬고 있다가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그쵸? 모습이죠. 탄력 봤습니다. 오늘장도 아주 멋지게 올라가는 모습. 윗골이 좀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2만원대 위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현 2화 이대로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고점 2만 5천원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거든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서현 2화입니다. 뭐 컨디션 아주 좋아 보이는데 전고점 2만 5천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많이들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서현 2화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서현 2화 매수 가격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지금 급하게 잡으신 게 아닐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좀 종목을 진단을 드리면 일단 서현 2화는 현대차랑 50년 지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강지처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산차 포니를 만들 때부터 이 내부에 있는 차 내구재들을 이제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역사가 꽤 오래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인도 시장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IPO를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테마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럼 자동차 주가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서현 2화가 그렇게 잘 못 갔느냐.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거는 전기차와 상관없이 별개 차량 안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제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좀 적었습니다. 실제로 볼린저 밴드 돌파를 했던 것도 지난 2월 2일인데 이때가 아마 미국에 자회사가 뭐 주식을 뭐 338억 뭐 추가 취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았다. 뭐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1분기 실적이 발표를 한 이후에도 오히려 서현 2화는 좀 잠잠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이 IPO에 모든 시장이 다 지금 주목이 되어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투자자분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일단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필 이 주가가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 지금 만들어 형성되어 있는 주가다 보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이 종목 이제 더 갈 것 같으니까 오늘 급하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셨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아직 내가 이 인도시장 IPO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얻어 걸려서 내가 지금 급하게 막차를 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RSI 지표 보시다시피 지금 이미 72포인트요. 단계적으로는 좀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그래도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신용융자가 좀 이렇게 튀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이벤트 테마까지가 중요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마 이제 현대차가 인도의 IPO를 이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실질적인 인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이 날짜까지의 시간을 좀 고려를 했을 때면은 일단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상승한 것이 꽤 크다라고 좀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공시를 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기업 공개 관련 예비서를 이제 제출했다. 뭐 레퍼런스 제출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진행을 할지 말지가 또 6개월 동안 또 앞으로 CCTV가 가려집니다. 그럼 이제 올 한 해에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웹툰처럼 테마성으로 좀 상승한 경우로 봤을 때는 서현 2화가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유독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400% 증가를 했는데 일단 매수가 자체가 사실은 뭐 지난 2월 달에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기대감 발표가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10% 비중이시니까 자동차 섹터 중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전기차나 뭐 수소차 이쪽을 꼭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 중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좀 보유를 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10% 빠져서 19,000원 이하, 18,500원까지 지금 이렇게 후퇴를 한다. 그때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십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난다면서는 충분히 18,000원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투자자분께서 지금 내가 조금 종목이 좀 둔화가 심하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손절가는 18,000원까지는 조금 후퇴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내가 인내가 좀 있다. 내가 조금 더 이번 IPO를 하는 6개월 동안의 시간 이상을 내가 충분히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손절가는 조금 더 깊게 16,500원까지 조금 더 내려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제 사실 2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드리냐면 IPO를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서현이와가 급작스럽게 실적이 확 늘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현이와도 인도에 25년째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 시장을 이미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 탄력이 받으려면은 상장 이후에 대한 자금을 인도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드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오히려 반영되는 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이연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지금 사면임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2023년 11월에 테슬라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이제 국내, 그러니까 인도 내에 생산 기지를 구축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에 100%까지 있던 관세를 15%까지 파격적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거고요. 서현이가 결국에는 이 조강지처 붙잡고 서로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도향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지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최대 16,5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 이화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다소 보수적으로 네. 23,000원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래쪽으로 18,000원 또는 좀 깊게 보자면 손절가 16,0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서현 이화였습니다.